중학교 2학년 어느 날 쉬는 시간이었습니다. 쉬는 시간이었으니까 교실이 소란스러웠죠. 제 기억에 종은 쳤고 선생님은 아직 들어오시기 전이어서 그래도 대부분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. 저도 앉아 있었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교실 뒤를 바라보게 됐어요. 근데 늘 그렇지만 교실 맨 뒷자리에는 키 크고 좀 덩치 크고 싸움 잘하는 그런 친구들이 앉아 있죠. 근데 제가 뒤를 돌아보자마자 그 친구랑 눈이 마주쳐 버린 거예요. 근데 그 순간 또 제가 치명적인 실수를 해버렸습니다. 눈이 마주친 순간 방긋 웃어버렸습니다. 제가 정신이 나갔었나 봐요. 그러면 안 되잖아요. 아차 싶었는데 갑자기 제가 눈앞이 안 보여요. 어 뭐야 왜 눈이 안 보여 하고 이렇게 손을 갖다 댔는데 이렇게 보니까 이게 뭐냐면 침이에요. 침. 저한테 침을 뱉은 겁니다. 그 친구가 중학생인데 벌써부터 이제 흡연을 하고 있었거든요. 흡연을 하니까 침을 자주 여기 땅에다 뱉었어요. 근데 마침 저랑 눈이 마주치니까 그 침을 저한테 뱉은 겁니다. 그 가래침을. 정말 웃긴 게 정확하게 제 얼굴 눈 있는데 정가운데 여기 맞은 겁니다. 여러분이 이런 일을 당하셨으면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? 저 진짜 그 친구한테 잘못한 거 하나 없고 욕 한 번 한 적이 없거든요. 너무 화가 나죠.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. 이거 뭐 선생님이 계시건 안 계시건 어떻게 했겠습니까?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정말이지 조용히 수업을 들었어요. 그냥 뒤를 돌아보다가 다시 고개를 앞으로 이렇게 돌린 다음에 정말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보통 학생들은 막 달려가서 싸우거나 대들거나 아니면 욕이라도 한마디 했겠죠. 근데 제 상태를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려볼까요? 저요? 대들 생각은커녕 그 친구한테 대한 뭐 분노? 그 순간엔 정말 하나도 느끼지 못했습니다. 오로지 걱정되는 거는 다른 친구들이 이걸 봤을까봐 애들이 봤으면 어쩌지? 이 생각뿐이었어요. 문제는 이거 씻어야 되잖아요. 이미 종 친 뒤라서 화장실을 갈 수도 없었어요. 나가다가 선생님이랑 마주쳐버리면 어떡합니까? 아니면 다른 친구들이 이거 알아채버리면 어떡해요? 근데 문제는 닦아낼 휴지가 없더라고요. 이게 침이 흘러내릴 정도인데 어떻게 합니까? 어쩔 수 없이 손으로 대충 훔쳐냈어요. 그러니까 손에도 침이고 지금 얼굴에도 침이 막 묻어있고 그러다 선생님이 이제 들어오시고 수업도 이제 시작이 됐죠. 근데 수업이 좀 지나니까 무슨 일이 생겼냐면 여러분 그거 아세요? 사람 침이 마르잖아요? 그야말로 썩어 문드러진 냄새가 납니다. 아마 그 고약한 냄새 잘 모르실 거예요. 저도 그전까지는 잘 몰랐거든요. 게다가 담배 냄새까지 막 나는 그런 가래침인데 그게 얼굴이랑 손에서 지금 말라가고 있었던 거예요. 이쯤 되면 진짜 그 냄새 때문에라도 선생님 저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다녀올 수 있는 거잖아요. 침도 뭐 거의 말라서 선생님이 이거 눈치채실 일도 없었고 근데 제게는 그런 말을 할 용기조차 없었어요. 여러분 저는요 그때까지 학창시절 내내 수업시간에 아무리 화장실이 가고 싶거나 급해도 선생님 저 화장실 다녀오겠습니다 이 말할 용기가 없었어요. 다른 친구들 앞에 나가서 이게 부끄러워서라도 저는 그 말을 못해요. 그냥 그 상태로 참고 수업을 들은 거죠. 아니요 수업이 들리지가 않죠. 똑똑히 기억해요. 정말 제가 한 시간 내내 고개를 단 한 번도 들지 않았어요. 고개를 또 너무 숙여버리면은 선생님이 자는 줄 아실 테니까 그래서 책상에 이제 책 보는 척 하면서 얼굴 숙이고 일부러 한쪽 손에 펜 들고 수업 내용 적는 척 했어요. 못 알아채시게 제 딴에는 연기를 했었던 거죠. 침 묻은 이 한쪽 손은 어디 묻으니까 또 냄새 나니까 책상 위에 두지도 못하고 밑으로 내린 다음에 이렇게 공중에 들고 있어야 했어요. 비참하기 정말 짝이 없죠. 똑똑히 기억나는데 그때 옆에 짝이 저한테 괜찮냐고 물어봤거든요. 제가 아무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. 그냥 괜찮냐고 물어보는 게 너무 싫었어요. 아니 그 친구가 싫었다는 게 아니라 괜찮냐고 물어봤다는 거는 침 뱉는 거를 봤다는 소리잖아요. 다른 친구들도 봤을 것 같고 여학생들도 봤을 것 같고 정말 사라지고 싶었거든요. 그거 말고는 머릿속에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어요. 1시간 수업이 100시간은 되는 것 같았거든요. 차라리 1시간 동안 나를 그냥 때려버리지. 이건 너무 잔혹한 일이었어요. 저에게. 그 침 뱉은 친구를 제가 확인하진 않았는데요. 그 친구 아마 100% 웃었을 겁니다. 앞에 있던 저 찌질이가 뒤돌아봤는데 웃었어? 침을 뱉었는데 가래침이 얼굴에 정확히 맞았네? 근데 얼굴에 맞자마자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냥 뒤로 돌아가지고 그냥 수업을 듣고 있네. 쉬는 시간이 되자마자 제가 바로 화장실에 가서 세수를 거의 20번을 넘게 했습니다. 진짜 제 피부를 벗겨내고 싶었어요.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. 나 같은 진짜 이런 바보가 세상에 또 있을까? 나 같은 놈은 진짜 살아야 되는 건가? 도대체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시골에 살다가 서울로 이사를 오면서 초등학생 때부터 주눅들어 있다가 힘센 친구들한테 괴롭힘 당하고 얘네들 마주칠까봐 복도에서 숨어 다니고 화장실도 제대로 가질 못하고 욕 한마디 하면 그냥 울어버리고 저는 그 친구들한테 뭐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뒤에서 뭐 얘네들 흉을 본 것도 아닌데 그날은 제가 진짜 창피해가지고 없어지고 싶었어요. 딱 그 마음뿐이었습니다. 어떻게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나 학교는 또 무슨 낯짝으로 다니나 참 그때 돌이켜보면은 한편
한편으로는 제가 소심했던 게 참 다행이었습니다. 왜냐면 제가 안 좋은 쪽으로 용기가 있었다고 한다면은 소위 말해서 진짜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. 근데 또 웃긴 게 뭔지 아세요? 그 순간 화장실에서 세수하면서 엄마 아빠 생각이 나더라고요. 이게 사람이 진짜 간사한 게 뭐냐면 사람은 자기가 힘들고 억울할 때만 자기 부모님 생각이 나요. 안 그럴 땐 찾지도 않고 무시하다가 제가 밖에서 이런 수모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는데 부모님은 그래도 애지중지 뭐 귀한 자식이라고 생각해 주시거든요. 그런 부모님이 참 불쌍하다는 생각마저 들더라고요. 그러고도 제가 뭔가 한 건 없어요. 그냥 바닥으로 완전히 추락해버린 기분, 더 이상 떨어질 곳도 없는 그런 느낌. 솔직히 학교 다니고 싶지가 않았거든요. 중학교 2학년인데 저도 나름 예민한 때잖아요. 며칠간을 제가 그렇게 패닉 상태였습니다. 그런데 이제서야 서서히 마음속에서 분노가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. 분노가 뭐 침 뱉고 그 친구한테도 제가 분노가 생겨났지만 그보다 제 안에 있는 그 나약하기 짝이 없는 정말 찍소리도 못한 걸 넘어서서 부끄러워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쇼를 하고 있던 그 찌질했던 강성태, 그에 대해 화가 너무 많이 났어요. 그러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. 내가 정말 이렇게는 못 산다. 정말 더 이상은 죽었으면 죽었지 진짜 이렇게는 못 살 것 같다. 저요 여러분, 무시당하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저도 진짜 잘 나가고 싶었거든요. 당당하고 싶었고 저도 인기 많길 바랬어요. 근데 제가 뭘 할 수 있나요? 제가 힘이 세요? 아니요. 그때 뭐 키가 덩치가 컸던 것도 아니고 돈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. 뭐 잘생긴 것도 아니고 친구들 막 웃겨서 인기가 많았던 것도 아닙니다. 제가 좀 더 용기가 있었으면 뭐 복싱이라도 끊어가지고 힘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그렇게 싸움이라도 배워서 운동이라도 배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. 할 수 있는 게 뭐냐? 그나마 공부는 일반 공립 중학교? 그렇다고 학구열이 뭐 엄청 높은 그런 지역도 아니었지만 거기서 중간은 갔거든요. 잘하면 중상위까지 올라가기도 했고요. 공부를 해야 되나 그 생각이 조금씩 들고 있는데 제 눈에 또 들어왔던 친구가 한 명이 있었습니다. 이 친구가 그냥 딱 보면은 약간 저랑 비슷해요. 그냥 보면은 속된 말로 찌질해 보입니다. 좀 어리바리해 보이기도 하고요. 근데 아무도 이 친구를 무시하지 않아요. 심지어 선생님조차도 무시하지 않습니다. 누구였겠습니까? 맞아요. 저희 학교에서 거의 전교 1등 하는 그런 친구였습니다. 무시를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선생님도 막 수업하시면서 이 친구의 눈치를 볼 때도 있었어요. 제가 그 친구 보면서도 또한 결론이 났습니다. 공부다. 내가 살아남으려면은 공부 말고는 없다. 역시 학교는 다른 무엇보다 공부를 잘하면은 친구들 선생님 할 것 없이 다 대접 잘해주잖아요. 이때부터 제가 비로소 공부를 잘하고 싶다는 그 생각, 잘해야겠다는 그 생각이 본격적으로 들기 시작했습니다. 사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싶어요. 저 또한. 근데 제가 진짜 말씀드리는 게 제가 경험한 모두 사실이거든요. 참 웃기죠. 공신닷컴의 그 많은 공신 멘토들을 보면은 무슨 불치병을 고치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했다, 우리나라를 위하는 뭐 외교관이 되는 꿈을 가지고 UN에서 일하기 위한 꿈을 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했다, 이런 멋진 이유들이 많은데 저는 고작 수업시간에 친구한테 가르침 맞고 무시 안 당하려고 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. 나중에 물론 다른 이유들도 많이 생겼지만 이게 본격적으로 하게 된 계기였어요. 돌이켜보면 여러분, 저는 어쩌다가 그 지경까지 가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피해를 당해도 가해자에게 분노하거나 반항한다는 사실 자체를 아예 잊어버렸어요. 그냥 내가 피해당한 걸 누가 알아볼까봐 그거 숨기는데 급급했죠. 나 같은 놈은 저렇게 잘나가고 힘센 애들한테 감히 반항도 할 수 없어. 이게 당연해져 버린 거예요. 여러분은 절대로 이렇게 굴복하시면 안 됩니다. 이건 가해자들이 혹은 역사상 지배계층들이 약자들에게 가장 바랬던 거예요. 아예 대들 생각이나 상상조차 하지 않고 니들은 스스로 노예라는 믿음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. 그럼 내가 마음껏 부리면서 편하게 살 수 있는 거니까. 여러분 공부라고 다릅니까? 안 된다고 주변에서 계속 말하고 나 스스로도 계속 주눅 들어 있으면 어느 순간부터 도전할 생각 자체를 안 하게 됩니다. 못하게 돼요. 여러분은 그 편견과 세뇌, 여러분을 가두고 있는 그 족쇄를 빨리 깨부시고 나와야 돼요. 하루빨리 깨고 나와야 됩니다. 절대로 거기에 갇혀 있어서는 안 돼요. 저는 비록 거기에 한참 동안 갇혀 있었지만 이것이 제가 여러분들 공신닷컴에서 안 좋은 과거까지 꺼내가면서 이런 수기 강의를 찍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. 정말이지 간절히 부탁드릴 건데 여러분들은 저랑은 달라야 돼요. 또한 우리 각자는 지금까지 살면서 안 좋았던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. 뭐 내가 큰 실수를 했거나 아니면 정말 무시를 당했거나 우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겠지만 일단 발생했다면은 그것이 우리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. 왜냐면 그 실수가 터졌어요. 그러면은 그 실수를 다시 안 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고요. 그 수모를 안 당하기 위해서라도 남들 놀 때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거거든요. 최소한 열심히 해야 된다는 하나의 이유 정도는 생긴 거예요. 중요한 건 사건 자체가 아닙니다.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자세 그리고 믿음이에요. 똑같이 망하거나 망신을 당해도 누구는
계속해서 난 찌질하다고 계속 믿는 반면에 누구는 그걸 동기부여 삼기도 하죠. 저는 지금까지 늘 제 자신이 찌질하다고 믿고 울기만 했지만 이젠 달라지기로 마음 먹었어요. 족쇄에 갇힌 지 비로소 수년 만에 저희 열등감과 분노를 공부의 동기부여로 삼아보기로 했습니다. 자, 그럼 그렇게 제가 공부하기로 마음을 먹고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? 놀랍게도 엄청난 경험을 하게 됐고 정말 큰 깨달음을 얻게 됐어요. 제가 드디어 그 이야기를 다음 강의에서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.